이번 시간에는 파티클의 이동속도와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큐브를 선택하고 파티클을 적용하기 위해서 파티클 시스템 슬롯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파티클 이름을 그냥 디폴트로 놔둔 상태에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티클이 쏟아집니다. 파티클이 쏟아지는데 세팅을 잠깐 보면 총 방출할 파티클 수는 1000개고 첫 번째 프레임부터 200번 프레임까지 방출하게 되고 파티클의 수명은 50프레임이라는 시간입니다. 수명은 랜덤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50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이 밑에 보면 이제 벨로시티라는 곳인데 이 벨로시티에서 이동 방향과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정 오브젝트에다가 파티클을 적용해주면 이 파티클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즉 Z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버티가 적용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버티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이 필드 웨이트 항목으로 하고 이 그래버티를 0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0이 아니고 0.5 뭐 0.7 하면은 100%는 아니어도 해당 값만큼 그래버티가 적용됩니다. 다시 이제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버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뭔가 얘들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들이 이동됩니다. 가까이 페이스로부터 파티클들이 방출돼서 이동되는데 여기 벨로시티 항목에서 파티클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0인데 노멀이 1m per sec로 되어 있습니다. 초당 1m. 즉 노멀 방향으로 초당 1m씩 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큐브의 각 페이스가 갖고 있는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파티클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초당 1m가 아니고 뭐 초당 5m를 이동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훨씬 빨리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노멀 방향으로만 이동하는데 얘를 좀 노멀 방향 말고도 좀 다른 방향으로도 좀 이동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랜덤화이즈를 좀 올려줍니다. 랜덤화이즈를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노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랜덤하게 이렇게 이동됩니다. 보면은 노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0으로 하고 얘를 0으로 해보겠습니다. 전부 0인 상태에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무슨 비 오는 날 유리창에 물방울이 달라붙듯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무작위로 파티클이 이동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랜덤화이저 다른 값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해서 랜덤화이저를 한 1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0으로 하고 다른 값을 정한 상태에서 얘를 정해도 랜덤화이즈를 해줘도 해당 값이 좀 랜덤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탄젠트를 한번 탄젠트 방향으로 초당 1m 이동하도록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동됩니다. 탄젠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좀 파악하기가 좀 불편하고 제어하기가 좀 힘든데 이 상태에서 여기 값을 좀 이렇게 변경해주면 좀 더 이렇게 바뀝니다. 좀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보다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잠깐 얘를 이거보다 얘를 놓고 보면 좀
좀 특이한 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쪽 그래버티 0으로 해주고 디폴트 값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velocity가 여기로 1로 되어 있으니까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파티클들이 방출됩니다. 여기 0으로 해주고 여기 탄젠트 1로 해보겠습니다. 1. 그럼 이런 식으로 파티클들이 방출됩니다. 근데 여기 탄젠트 페이스를 좀 올려주면은 좀 회전되게 됩니다. 파티클이 이동하면서 좀 회전되는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0. 제일 좀 알아보기 쉬운 것이 이 노멀하고 XY, Z 방향입니다. 나는 얘한테서 파티클을 방출시킬 건데 X방향, 얘 보면 기즈모가 있습니다. X방향, X플러스 방향으로 갈래 Z측 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버티와 같은 중력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Z축 방향, Z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는 9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Z축 마이너스 방향 여기가 음수니까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얘 말고 X축으로 좀 이동했으면 좋겠어. X축으로 이동할까.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방향과 속도를 여기서 다 설정하는 겁니다. 난 X하고 Y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X와 Y 중간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랜덤하게 갔으면 좋겠다. X하고 Y 방향인데 좀 랜덤하게 너무 그냥 일직선처럼 X, Y 방향으로 가니까 좀 랜덤하게 갔으면 좋겠어. 그럼 얘를 좀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조금 이렇게 좀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좀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더 많이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 올려줄수록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벨로시티 항목으로 오면 노멀 방향으로 특정 속도로 파티클이 이동하게 할 수 있고 또는 탄젠트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XY, Z축 방향 또는 모든 방향으로 얘를 이용해서 파티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